패스워크 좋아요. 중앙 잘 빼냈습니다. 아 왼쪽 잘 봤고요. 장한영. 장한영 안쪽 잘 빼줍니다. 돌려줬고요. 기회입니다. 기회입니다. 열어주고 슛 들어갔어요. 드디어 들어갑니다. 교체 들어온 윤영호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. 스코어 1대0. 야 윤영호 선수 앞서서 프리킥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회는 살려냈습니다. 야 이렇게 되면 김태형의 교체 카드가 적중을 했고요. 야 길고 길었던 침묵이 후반 55분에 깨졌습니다. 아 결국 해주네요. 자 일단은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원터치 패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고요. 역시나 문을 두드렸던 왼쪽에서 측면 활용을 결국 해냈습니다. 자, 그리고 비어있는 윤용호의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고요. 아 홈팬들의 박수가 커질 수밖에 없죠. 다시 보겠습니다. 자 장한영과 전석훈의 주고받음. 자 그리고 장한영이 비어있는 동료를 정확하게 봤습니다. 야 이거는 정말 예쁜 득점이죠. 자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윤용호 선수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. 오 이렇게 압박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. 자 정말 동계훈련 동안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. 지금은 잘 빠져나왔습니다. 강릉의 기회가 옵니다. 차승현 골! 동점골 차승현! 야 이거를 스스로 돌파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차승현입니다. 야 전반전에는 이 차승현 선수의 슈팅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짚어드렸었는데 그 아쉬움을 후반전 64분에 터뜨리고 있습니다. 야 지금은 정말 순간적으로 볼을 선수들이 잃어버렸었거든요. 하지만 이 잃어버린 공을 놓치지 않고 차승현 선수가 직접 돌파 득점까지 마무리했습니다. 자 그리고 잘생겼어요. 야 이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.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. 야 툭 치고 갔고요. 이 차승현 선수를 견제한 수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자 그리고 탄력을 받은 이 차승현을 막을 사람은 사실상 신지훈 골키퍼밖에 없었는데 야 이거를 차승현이 이겨냈습니다. 아 경기 재밌어지는데요.